이태원 앤티크 가구 거리 한 매점에는 고급스러운 가구들로 꽉 차 있습니다. 예쁜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장식장과 오래된 서적에서 옛 귀족의 품위가 서려 있습니다. 벤티지 같은 거 제가 직접 가서 이란, 파키스탄, 인도, 말레이시아, 방콕 가서 직접 가지고 와서 여기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팡이 하나하나도 모두 예술작품 같이 특이한 모양이며 여성용으로 보이는 지팡이엔 분첩도 달려 있습니다. 100년 전 프랑스 철공장에서 사용하던 묵직한 철제가구, 영국에서 쓰던 예쁜 찻잔들, 독일 어린이들이 사용했던 장난감, 국적도 다양합니다. 젊은 여성들은 독특한 장신구 앞에서 떠날 줄을 모릅니다. 제가 외국 여행하면서 사이사이 구입한 것들인데요. 소장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태원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으로 벼룩시장에 참여하게 됐죠. 이 거리는 과거 주한미군들이 고국으로 귀임할 때 이삿짐으로 가져가기 어려운 가구들을 싸게 팔면서부터 형성된 거리입니다. 용산구에서는 이 지역의 특성과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와 예술의 거리로 만들 예정입니다. 용산구청에서는 이 거리를 앤티크 흐르는 거리, 멋있는 거리로 만들어서 프랑스의 몽마르트 언덕에 더 훌륭한 그러한 거리로 만들고자 예산 10억 원을 배정하여 1년에 봄, 가을 두 번씩 열리는 앤티크 가구 거리 축제는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태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커다란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TBS 시민 리포트 남현경입니다.